신경안정제 복용하신 거 맞으신가요? 다치신 분들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? 구조하셨던데 이른바 강남 한복판 8중 추돌 사고. 이 무면허 운전자요.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하겠지만 허 변호사님 아예 애초에는 뭐 과거 면허가 있었는데 취소돼서 무면허 운전자 아니었지만 아예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고 저가 부모님 차고 부모가 엄마인가요? 택시 타고 하라는데도 그 말 듣지 않았고 심지어 그 전에 유모차에 탄 어린이도 들이받고 사건의 그 퍼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? 그렇습니다. 이 사건 역시 아직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좀 의문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사건인데요. 일단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운전면허 취득을 한 사실은 없고 학원에서 잠깐 배운 적은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네. 이전에도 이미 상습적으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이력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설령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처음 사고가 난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. 그리고 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움직여서 사고를 더 내진 않죠.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. 한 시쯤에 이 송파구 거여동에서 유모차를 타고 가는 엄마를 치고 그 자리에서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지금 강남역에서 이렇게 8중 추돌 사고까지 일으킨 거거든요. 약물을 복용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확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수사 필요해 보입니다. 약물 복용했다고 왜 주장하는 겁니까? 구자랑 변호사님. 이 약물이 마약류가 아닌 약물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처방에 따라가지고 복용을 했을 뿐인데 자기가 의도치 않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심신미약이나 자신의 이제 그 과실이나 이런 부분을 낮추기 위한 부분으로 이제 변소 논리를 하는 것 같은데 무면허 운전 자체가 그거랑 배치되거든요. 사실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야, 참 어떻게 저 8중 추돌 무면허 사고 바로 곧바로 내려서 피해자 구호조치 하지 않아서 더 공분을 많이 자아냈던 그 사건 오늘 구속 위기에 놓였은 그 피의자 얘기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. 첫 번째 댓글입니다. 탈북 당시 40kg대 몸무게가 열악했던 북한 상황을 다 말해주네라고 하셨고요. 아까 영화배우 정한을 씨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. 예, 북한군 출신 배우가 얘기해주지 더 귀에 쏙 들어옵니다. 저도 좀 실제 현장 상황, 북한군의 실상을 좀 더 쉽게 저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. 예, 지금이 왕조시대인가 쓴소리도 못하게라고 하셨고 아마 지금 일련의 용산 대통령실 관련 쓴소리인 것 같고요. 예, 돌 던져도 맞는다면서요. 대통령에게 반론하시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볼까요? 문제 해결도 없이 그냥 똘똘 뭉치는 건 해법이 아니다.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.